지난 30년 동안 일당 독식이었던 황 전남 선거 지형이 이번 총선에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치열한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설 연휴 동안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 민심을 어느 정당이 차지할 것인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겸 총선정책공약단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설 연휴 동안에 지역 민심을 탐방하느라고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지역 민심은 어땠었고 또 지역 민심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또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산 서민들에게 금년 설 명절은 매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는 이런 여론이 매우 높았고 야당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도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총선 승리하는데 매우 어려운데 이렇게 분열하고 이전투구하기 때문에 매우 비판적이었고요. 당별로 보면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만 요즘 몸집 불리기에 여념이 없다 보니까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국면에 있고 우리 당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고 인재 영입 효과가 나타나면서 상승 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시민들께서는 이번에는 인물 보고 뽑겠다 하는 그런 여론이 강했던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하고 비대위 선대위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 유권자와 지역 민심에 어떤 점을 가장 호소하고 계신가요? 지금 지역민들의 가장 큰 염원은 2017년에 정권교체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호남에 애정을 갖는 정권이 들어서야 호남의 경제적 낙후도 극복되고 정치적 소외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좋은 인물 그리고 좋은 정책을 내걸어서 더불어민주당만이 정권교체의 유일한 대안임을 확실하게 국민들께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의 다양한 국정 경험 그리고 전문성이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할 것입니다. 누구나 함께 잘 사는 더불어 성장, 그리고 경제 민주화, 불평등 해소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샌더스 열풍도 결국은 불평등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서 더불어 잘 살자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일자리를 드리고 일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복지 혜택을 드려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인터뷰에서는 이제 국민의당의 그 공천을 물어봤습니다. 거긴 또 현역 의원이 이제 나가 있기 때문에 교통정리가 예.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이제 현역 의원이 없다 보니까 새로운 인재가 이제 들어왔는데 예. 옥석을 가리는데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공천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선 공천 시기는 홍찬선 전 카이스트 총장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이 됐고요. 오늘 오전에 8사람의 공천관리위원이 임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빠르게 공천 작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 지금 광주 경우에는 현역 교체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8사람 중에서 6사람이 국민의당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그야말로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 신인들을 대거 발굴해서 인물 경쟁에서 압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앙에서 영입했던 우리 양양자 상무 이분은 이제 학력이랄지 지역이랄지 성차별을 극복하고 성공 스토리를 만들었던 분이고 또 오기영 변호사 이런 분들은 강주에서 이제 공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네, 복당 이후에 비대위원, 선대위원, 네. 또 정책 공약당장까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번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에 출마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권은희 후보와의 이 대결이 예상이 되는데 어떤 차별화된 전략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러 가지 직책을 맡다 보니까 낮에는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밤에는 우리 광산을에서 활동하는 주경 야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구에서 제가 이제 모습이 나타나는 빈도가 낮을 텐데 이해를 네.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광산을 광주 시민들께서는 누가 곁에 있어야 든든한지
그리고 누가 있어야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지, 누가 곁에 있어야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